그리고 이제 자주 뵙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안녕하세요. 맨날 월요일에 인사하다가 목요일에 인사드리니까 뭔가 인사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의문이에요. 예, 2082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전부인 정책자금 방송의 BJ 해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욕실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자빠졌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번에 잘못 자빠져가지고 저는 병원 신세를 좀 오래 졌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BJ 해피는 그렇게 이제 뭐 연휴도 잘 보냈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도 이제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도 잘 보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뭐 어버이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보내셨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자, 오늘은 짜잔. 제가 저번 주부터는 좀 방송을 어머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예, 저번 주부터는 방송을 뭐 그냥 코테라 안에 있는 정보들만 가지고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어가지고 오늘 방송은 좀 그래도 정리가 많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짜잔! BJ 피와 함께하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예, 자, 볼게요. 첫 번째 시간은 재미있는 UCC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코테라 안에 봤더니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되게 재미있는 영상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짜잔. 이게, 보시면, 손 파니까 강아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손안 조금만 더. 좋아. 강아지가 지금 화내고 있어요. 손 달라고 해서 손 줬는데 자꾸 주인이 장난치니까 막 나중에 화가 난 거예요. 3848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2082님도 오랜만이고요. 3848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만나 반갑습니다. 코타르 안에는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도 많아요. 이걸 보고서 저희 이제 여기 이렇게 개귀여운 되게 귀엽게 써놓으셨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 보면서 오늘 어떤 영상으로 같이 볼까 이렇게 여러 개를 보면서 저 영상이 제일 귀여웠거든요. 근데 어찌 저기다 같이 이렇게 알고서는 통한 것 같아요. 통해가지고 나도 저게 귀여워서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했는데 저게 댓글을 막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UCC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되게 같이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우고 좀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들 관련해서 재밌는 영상들을 좀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짜잔! 자고 있는 양이 혀를 잡아당겨봤대요. 한번 볼게요. 영상에 집중하실 수 있게 제 영상을 끌게요. 메롱. 아, 너무 귀엽다. 메롱. 아, 너무 귀엽죠? 근데 원래 보통 고양이들이 저렇게 성격이 다 좋진 않아요. 저 영상 보고서, 아, 나도 우리 집 고양이한테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잘못하다 진짜 물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저도 저거 보고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집 고양이는 옆에만 가도 일단 그냥 깨요. 깨서 일어나 버리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제가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라는 이 게시판을 소개하게 됐어요. 뭐,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딱히 그렇게 막 공부하는 방송이 아니고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같이 소통하고 대화 나누는 방송이다 보니까, 예. 마치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 투데이 코테라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한 곳에 모아놓은 거죠. 한 화면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딱 줄일게요.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다들 보이시죠? 자, 볼게요. 최신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되게 이렇게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에서 15년 개정 인쇄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2015년 중소기업 범위 개편 내용 만화 책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리플릿도 있고요.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운받아서 읽어봤거든요. 만화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글을 많이 못 읽으신 분들은 이두 번째 거 만화 책자로 되어 있는 거를 다운받아서 읽으시면은 되게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바뀐 건지 이렇게 다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보시면 예. 제조업 6개 업종은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하, 그리고 뭐 제조업 12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저걸 일일이 다안 보셔도 되게. 예. 그리고 상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이렇게 해서 되게 2015년부터 달라진 거에 대해서 업종별 규모 기준이 종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었는데 개정된 방법에는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바뀌었대요. 예, 그리고 업종 구분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제조업 단일 기준에서 개정된 것은 24개 제조업 종으로 세분화하였대요. 상한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자기 자본 1,000억 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기준 폐지, 자산 총액 5,000억 원은 존치, 이렇게 다 바뀐 거를 이렇게 편리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이걸 나도 찾아보고 싶은데 못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정실미 치셔서 정실미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 들어오시면요. 제가 오늘 하는 방송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보기 쉽게 정리가 잘돼 있으니 그렇게 한번더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풍 당당님이 또 다시 들어오셨네요. 뭐지? 예. 그리고 이거는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공고문이 올라온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UCC 더 보여주면 안 돼요? UCC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찾은 건두 개였어요. 그두 개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것까지만 여기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기로 한 것까지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UCC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 전용 자금이래요. 2017년도 3월 22일인데요. 이거는 자금 소진 시까지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융자 규모는 이렇게 1,000억 원. 여기 보시면 17년 3월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화면이 깔끔하게 잘 보이시나요? 다행이다. 저는 계속 청케이 청케이 하셔가지고 이번엔 잊지 말아야지 하고서 해봤거든요. 자, 지원 대상이 있어요. 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서 표 1에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 업종에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죠? 자, 천천히 넘어갑니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인 음식점, 제과점, 육류, 도매업, 수산물 도매업 등등등. 자,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이 나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업, 소상공인 및 그와 거래 실적이 있는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소상공인. 보시면 여기 별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161개 업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뭐라고? 어머! 밝기를 너무 높였대. 근데 보통 저런 얘기 우리 앞에서 사람 있는데 대놓고 하진 않지 않아요? 너무 당혹스러운데?
예, 감사합니다. 천사처럼 보인다고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그게 포인트였어요. 아,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이질감이 안 드는데 작게 봐서 그래요. 이게 크게 보면 사실 그렇게 느낌이 안 들거든요. 3848님, 이하이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게 크게 보면 절대 그렇게 콧구멍만 보이진 않아요. 눈도 보인답니다. 눈도 보여요. 계속 할게요. 자, 융자 조건. 제가 이렇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융자를 받으면 어쨌든 그것도 돈 빌리는 건데 왜 그렇게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엄청 싸요. 분기별 변동금리긴 한데 17년 1분기 때는 1.79%였대요. 자, 보시면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플러스 0.6% 정도 이렇게 올라 예, 이렇게 되고 있대요.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열고 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3년 동안은 상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융자 방식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지원 절차도 쫙 다시 같이 이렇게 이거 키워서 한번 보고 올게요. 자금 지원 절차도 짠. 자금 지원 절차도 이렇게 뭐 자금 수요자가 있으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그리고 대출 취급금융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자금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자, 다시 조금씩 줄일게요. 신청 방법은 전국 59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화번호 1357이래요. 1357. 뭐지? 잠시만요. 적당히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조명은요,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화장은 왜 해요? 화장도 적당히 하면 사실상 그냥 뭐 스킨로션 바르고 선크림만 바르면 끝인데 어쩔 수 없어요. 보여드리는 대로만 보세요, 그냥. PC로 카톡 하시네 하셨는데 PC로 카톡 하면 되게 편해요. 화장한 거예요. 여러분 저 화장한 거예요. 오늘 엄청 했어요. 원래 제가 봤을 땐 별풍당님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히고 막 그런 초등학생 같은? 상처 안 받으려고 혼자서 자기 위로하는 예, 그런 BJ였습니다. 자, 오늘의 코테라 새 소식. 여기 익숙한 분들 나오네요. 지금 여러분 제 채팅방 난리 났어요. 보시면 이거 채팅을 또 화면을 떠야겠다.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저희 이제 채팅방의 질을 한번 보시라고 짜잔. 이걸 이렇게 해서 같이 그걸 떠야겠어요. 녹화를, 예. 정말 별풍당당님 변태 같아요. 왜 자꾸 피부색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별풍당당님을 매도하는 거야. 짜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자, 여기 보면 익숙한 얼굴이 좀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오른쪽에 계신 머리가 시원하신 분이 BJ 빅머니님이에요. 저의 좋은 스승님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가운데 이제 되게 사람 좋게 웃고 계신 분이 이제 저희 협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여러 전문위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한번 볼게요. 저희가 명예기자라는 걸 하기도 한데요. 이제 기업 정책 정보신문에 명예기자가 있대요. 그리고 경남지부 지부장 임명식이 있었고요. 기업 정책 정보신문 명예기자가 되신 전문위원님들, 경남지부 지부장이 되신 김기훈 위원님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이렇게 다섯 분이서 마치 지구를 지키는 그 있잖아요. 파워레인저처럼 사진을 찍으셨어요. 예. 오른쪽부터 이분은 핑크, 이분은 옐로우, 이분은 블루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아, 이러다 나 괜히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욕먹는 거 아닌가? 일단, 오늘의 정책자금 한 뉴스래요.
얼마나 핫한지 볼게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사 공고. 예, 가운데 계신 분이 무게 중심인 것 같아요. 예, 양쪽이 이제 날개는 좀 가벼워 보이는데, 가운데가 묵직하게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너무 이거는 그거 같다.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많이 봤던 파워레인저. 아. 자, 읽어드리는 거 계속 읽어드릴게요. 짜잔. 코테라 전문위원단을 통해 밀착형 성공조건부 맞춤 컨설팅 제공. 아, 왜 이렇게 요새 혀가 내발 안 드는지 몰라. 국내 최대 정책자금 커뮤니티 정실미를 공식으로 후원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기술개발협회는 2017년도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2017년 말까지 선착순 수시 접수를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대요. 이번 지원사업은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또는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은요, 기업부설연구소, 그리고 벤처 이노비즈 기업 확인, 그리고 융자 보증 신청, 이렇게 목표 프로젝트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해당하시는 이제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테라의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확인, 융보증 신청에 필요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여 목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성공시켜 준다며 관련 실무 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네요. 짜잔, 쭉 내려갈게요. 자,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기술개발협회는 기업의 정책자금 조달과 R&D를 지도할 수 있는 기업 R&D 지도사 교육 훈련 과정을 코테라 정책자금 평생교육원을 통해 2017년 6월 5일부터 4주간 이제 제5차 기업 R&D 지도사 실무자 양성 교육 훈련 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6월 2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의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요. 작성한 뒤에 온라인 접수하기로 제출하시면 된대요. 예, 이 수업이 받아보시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렵지만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 다 긁은 것 같은데 왠지 또 수업을 한번더 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는 중소기업 디자인 원스톱 지원 사업이라는 건데요. 보면은 사업 목적이 있어요.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시켜 준대요. 예,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팔로우 확대 및 매출 신장을 이렇게 목표하고 있네요. 자, 지원 대상 볼게요. 디자인 개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매출 신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이렇게 지원 한번 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유, 간만에, 원래 한동안 저희 이제 항상 거의 멤버가 거의 2멤버였는데, 상가 연합회님이 한동안 바쁘셔서 그런지 안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별풍당당님이 좀더 이렇게 힘이 센것 같아요. 전에는 상가님도 막 같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자주 좀 봐요. 자, 지원 내용은 여기 따로 한번더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고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쿠폰을 지원한대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예, 1,000만 원까지 쿠폰을 지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신청 방법. www.kotera.or.kr 여기도 또한 알림마당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서 디자인 원스톱 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들어가셔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에 지원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예, 이메일은 info@coursera.or.kr로 보내시면 돼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니까 선착순이래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지금에서야 한다 그러면은 뭐좀 아리까리하니까 6월 1일날 바로 지원서를 송부해도 나쁘지 않겠죠? 1천만 원을 1천만 원까지 쿠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런 거는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귀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괜히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제 방에선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 코너에 이제 별미가 되었죠? 예. 글 읽어주는 여자. 잠시만요. 16번째 이야기, 낚시. 낚시를 못하는 사람 중 하나는 본인의 미끼와 채비에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낚싯대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낚싯대만 들이우다가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게 됩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미끼로 바꿀 것인가? 미끼는 아직 싱싱한가? 채비는 제대로 갖추었는지 항상 하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 낚시라는 아주 좋은 글이었는데요. 하필 딱 상황이 되게 재밌게도 낚시당에 딱 이러시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예, 상당히 좋은 글이네요. 자, 짜잔. 뭔가 의미가 심장하죠? 예.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짧은 글 안에 되게 자신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살짝 그런 이제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코테라 TV 정책작은 평생교육원 강좌에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자, 코테라 컨설팅 포인트 해가지고, 2017년 5월 17일에 박성일 선임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컨설팅 포인트 강의를 하셨었네요. 협회장님이 시인이신가요? 오, 근데 협회장님이 그런 것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시라기보다는 이거는 뭔가 칼럼 같은 느낌? 뭔가? 예. 근데 그래도 글을 되게 의미심장하게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게 담백하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전 저걸 협회장님이 썼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자, 오늘의 코테라 TV 정책자금 BJ 추천 동영상. 네, 역시 저희 이제 BJ들 중에 우등생이라고 뽑히는 BJ 빅머니의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신 이 영상이 BJ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왔네요. 역시 에이스예요, 에이스. 제 거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수다랑 잡담으로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도 정책자금 전문가 될수 있다. 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사 공고예요. 이거는 그냥 사업 개요나 그런 건 넘어가고, 자, 교육 과정 스타트하는 날과 끝나는 날, 2017년 6월 5일 날 시작하고요. 2017년 6월 16일 날 실무자 교육 과정이 끝납니다.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보다 한 15일 정도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지도사 교육 과정은 따고 나면은 자격증이 나와요. 예. 자, 보자. 지역 우대 대상이 있네요, 이것도.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가점 10점, 여성 지원자, 기업인 가점 10점, 컨설팅 관련 종사자 가점 10점, 1인 창조기업 대표, 혁신형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이두 개는 가점 10점. 이두 개도 가점 10점이에요. 그냥 읽기 귀찮아서 한 번에 그냥 같이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정예원 이상도 가점 20점 있고, 여러 가지 가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예, 저는 제가 이런 건제 입으로 읽기 좀 민망하니까. 자,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커리큘럼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커리큘럼. 자,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도 1일차 모듈에는 너무 신났고, 아, 이 정도면, 아, 나한 번에 합격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정책자금 실무 용어에 대해서 배운대요. 이때는 뭐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공식 용어, 그리고 레벨 테스트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2장이 정책자금 기본 팔로우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3장까지도 절대 어렵지 않고 저희가 가장 어려울 거는 한 4일차, 5일차부터 가면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발표 평가 심사 기준 분석에서부터 여기 14장 있는데 이 중에 프레젠테이션 기본 전략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땐가 저희가 한번 실기를 했어요. 교재 있어요. 저 아직도 제 책상 옆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챙겨놓고 살아요. 판매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들으면 주는 거예요. 이 수업이 없으면은 이 교재만 봐서는 몰라요. 예, 이 교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더 수업이 원활해지는 거지, 이 교재가 있다고 해서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본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확실해요. 예. 자, 보시면은 여기 프레젠테이션 실습 및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저 여기서 1등 했어요. 1등. 1등 하면은 여기 상 줘요. 저 그래서 1등해서 협회에서 상 받았어요. 네. 큐피닷컴에서 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3월 달부터는 이 책을 판매하고 있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서 해보시는데 저는 수업을 듣는 걸 강추합니다. 왜냐면은 책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고, 배웠던 대로 그냥 하라 그래서 한 거, 해가지고 그냥 된것 같아요. 예. 이 수업을 들어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커리큘럼이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월별 정책자금 사업 이거 나오잖아요. 이, 딱 여기 정도 가시면 다들 엄청 지치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기수도 되게 지쳐있거든요. 저기에서는 멘탈 터졌어요, 그냥.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신청 인원은 우리 기업 애들 다 수업 듣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당 신청 인원은 2명으로 제한한대요. 그러니까 뭐 A라는 기업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 다 가르치고 싶다 하셔도 2명밖에 안 되니까 2명을 선출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뻐서 1등 하셨나 하셨는데 그때 남자밖에 없었어. 아, 맞네. 있었네. 더 이쁘고 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기수에 더 이쁘고 더 젊고, 예,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네요. 자, 출원 특허 무상 이전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이에요, 이번에는. 이거는 개념 단계 출원 특허를 뭐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전을 해주는 건데, 이전 비용이 보시면 협회 지원금이 75%예요. 기업 부담금이 25%고. 지금 보시면 1,000원이니까 기업 부담금이 200만 원이면은 여기에서 5건을 개념 단계 출원 특허를 5건을 무상 권리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이제 기술 쪽으로 해서 R&D를 받으시려면 괜찮죠? 예, 이거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나오고, 매일매일이 조금씩 다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따가 뉴스레터 들어오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자, 오늘의 뉴스레터는 이제 끝났어요. 자, 뉴스레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송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정신미 가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짜잔. 정신미 카페 글쓰기 밑에 보시면, 여기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투데이 코테라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이제 매일매일 모아놓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콧구멍만 보이지 않고 좋은데요? 아까 갑자기 콧구멍만 보인다 그래서 사실 좀 상처받았어요, 저. 이제 제가 준비한 2주의 뉴스템입니다. 짜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서 창조경제 삭제라고 하셨네요. 응? 눈썹 붙이셨어요? 눈썹이요? 아니요? 제 거예요. 제 겁니다. 제 거예요. 눈썹 같은 걸잘못 붙여요. 네. 남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냥. 그런 거 잘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1 홈페이지 첫 화면에 부처 핵심 전략 소개 항목에서 창조경제를 삭제했대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른 새 국정과제 발표와 향후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대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원래 미래부 홈페이지는 미래창조과학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 R&D나 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정보통신 국제협력과 함께 창조경제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소개했었으나 홈페이지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중 창조경제를 없앴대요. 부처 로고 옆에 있는 경제혁신 3년 계획과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 창조경제 로고도 삭제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네요. 자,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국정과제 소개 등을 없앴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원래 있던 게 위에 거. 그리고 밑에 게 바뀐 거. 어머, 저희 방 점점 이제 별풍당당님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비키니 그거 비키니 55,000원이 어디 있었던 거지? 난못 봤는데. 사실 이 뉴스를 준비한 거는 이 댓글들이 재미있어서였어요. 이렇게 뉴스에 댓글을 다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 누구를 위한 창조였냐, 창조는 농담, 범죄 국민으로 등 이런 댓글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래서 아,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뉴스고요. 아, 근데 저는 뉴스밖에 안 보였는데 비키니 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 내 눈에 안 보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이제 마지막 뉴스예요. 자, 중국의 스타트업 업체에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에 성공했대요. 자, 머신러닝을 이용해 폐암 여부를 진단. 엑스레이나 CT 확인 인간보다 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로 폐암을 진단하는데 성공했대요. 솔직히 이게 저희 나라에서 나왔어야 됐는데. 예. 자, 이 인퍼비전 창립자인 첸칸의 이모딴 건강에 주의하지 못해서 암을 늦게 발견해서 사망했대요. 그래서 첸칸 창립자는 이곳에는 자격 있는 의료진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 한 명당 진료를 봐야 하는 환자의 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환자 개인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예. 첸칸 창립자는 이 기술로 의료진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복된 작업을 제거시킬 수는 있다고 이렇게 해서 예. 좋은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그런 좋은 뉴스였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 개발이 사실 저희 나라에서 나오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좋긴 좋죠. 뭐 나중에 제가 폐암 걸리면 혹시 알아요? 아니, 오른쪽에 저는 아까 못 봤어요, 진짜. 희한한 걸 보는 능력이 있으시네. 제가 언제나 늘상 같은 걸 반복하는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디서든 정실미를 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정책자금 실무 도움이 카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힘들 때,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더 정신이의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료코테라와 함께 했던 BJ 해피였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